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과거를 살짝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춤에 빠져서 공부랑은 담쌓고 춤만 추러 다녔었죠. 그래서 공고를 갖고 9회는 프로팀을 입단을 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 활동을 했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를 봤을 수도 있어요. 2000년 KBS 가요대상 그리고 한중가요제 오프닝 무대를 제가 비보이로 참여했었거든요. 군대 제대 후 돈을 벌고 싶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쉽지 않은 거. 그래서 뭐 유리천장, 그리고 제 스스로의 한계도 많이 느껴지고 해가지고 여러 염증을 느끼던 결과 해외로 눈을 돌렸죠. 그래서 런던, 시드니 등등을 돌면서 뭐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을 쳤죠. 결국 미국으로 갔고 하버드, 버클리, MIT를 거쳐서 지금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걸렸죠. 영어 공부하랴, 뭐 동물이야, 뭐 전공 지식 쌓으랴 등등 뭐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동생들이나 친구들, 뭐 형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네 인생은 참 드라마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재밌어들 하고, 뭐 도움도 받아가는 분도 계시고, 용기를 얻는 친구들도 좀 종종 보고, 워낙 인생이 극과 극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이 빵빵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저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고구마 장사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시원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고, 그 다음에 유학 갈 때는 여기저기 막 돈 빌려 가지고 그렇게 마쳤죠. 혹은 똑똑해서 그럴 거야? 아니요, 저는 제 삼촌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뭐였냐면은 가문의 불명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머리 노랗게 하고 막 춤추러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요즘은 뭐 비보이 하면 뭐 많이 문화가 좋아졌는데, 그때는 뭐 거의 뭐 되게 안 좋게 봤었죠. 어찌됐든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지금은 미국에서 뭐 디자인 툴도 개발하고, 뭐 GPD랑 강의 활동, 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뭐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도 후배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야기들이 반복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비디오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삶의 동기부여를 찾지 못한 뭐 젊은 친구들이나 혹은 취직, 뭐 유학, 뭐 영어 공부 등 미래의 지도를 좀 그려보고 싶은 분들, 혹은 자녀를 키우는 분들, 현재 내 삶에서 미래를 좀 찾지 못하고 좀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분들의 조금이라도 자극 혹은 동기부여, 저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들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빌딩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빌딩은 계속 부가가치를 내잖아요. 뭐 월세도 그렇고 땅값도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꿈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빌딩이 되자 저희 인생 경험이 어떤 사람들에게 좀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았던 것처럼요. 어쨌든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한테 미안하지 않게 좀 더 좋은 유산들을 미래의 나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